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한국어를 포함해 15개국 언어로 번역된 도둑맞은 미래란 책이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고발한 이 책의 공저자 다이앤 듀마노스키는 평생 환경위기에 대해 보도해온 언론인인데요. 그녀가 쓴 The End of the Long Summer, 긴 여름의 끝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만 1700년간 인간은 긴 여름과도 같은 기후상의 축복을 만끽했다. 이 시기는 유례 없이 길고도 평화로웠으며 인간이 전 지구적인 문명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 막간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내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를지도 모른다. 어느 날 자연은 갑작스럽게 쳐들어올 것이다. 지금은 우주 1년의 주기 중 여름의 끝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기이자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측 불가한 기상이변과 환경재앙 그리고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는데요.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삼신조와 도통수행법으로 만병을 물리치고 개벽을 극복하는 빛의 몸,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신선을 직접 볼 것이요. 잘 닦으면 너희가 모두 신선이 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 말씀인데요. 후천은 인간이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인존 시대입니다. 안운산 태상중도사님께서는 앞세상은 만사지 문화가 열린다. 또 가가도장으로 집집마다 도장이 되고 인인성신으로 사람마다 성인, 신선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유통 생수 제품에 담긴 물에서 밀리리터당 1억 개가 넘는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노플라스틱은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과 중국 난카이대학, 벨기에 헨트대학 등이 모인 국제연구팀은 최근 생수 속의 나노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한 논문을 환경과학기술저널에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 시중에 유통되는 4개 브랜드의 페트병 포장 생수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시료 1ml에는 나노플라스틱이 평균 1억 6,600만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노플라스틱의 평균 크기는 88.2나노미터였습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2리터, 어린이는 하루 1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했을 때 성인은 연간 120조개, 어린이는 연간 54조개의 나노플라스틱을 물을 통해 섭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은 22명의 일반인 중 17명의 혈액에서 초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였을 때 중국이 승리했다는 워게임 결과가 나왔습니다. 5월 24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측시 기술 확보에 산시성 중베이대 연구진이 남중국해를 배경으로 두 나라 사이 가상전쟁을 수행한 결과를 실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수많은 워게임 결과들은 대부분 중국의 실패를 점쳤습니다. 이번 워게임은 중국군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했는데요. 연구진은 두 나라가 20차례 전투를 벌인 끝에 중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24발로 미 해군 항모 제럴드 R 포드호를 침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에 미군 함정들이 접근하면서 벌어졌는데 미군이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중국군 승리의 핵심은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이었다고 연구진은 주장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워게임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중국 무기의 성능이 좋아졌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대만은 물론 미국, 일본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우리나라도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회춘에 대한 집착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투자해온 미국의 40대 백만장자가 이번에는 친아들의 피를 수혈받아 도마에 올랐습니다. 5월 22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IT 사업가인 브라이언 존스는 자신의 신체 나이를 만 18세처럼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의사와 함께 프로젝트 블루프린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달 사이 익명의 젊은 기부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혈장을 수혈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친아들 텔메이지를 텍사스의 한 의료원으로 데려가 1리터에 달하는 피를 뽑게 했는데 전체 혈액량의 5분의 1 정도로 추정되는 양입니다. 뽑아낸 피에서 분리된 혈장은 아버지 브라이언에게 주입됐고 브라이언 또한 자신의 피를 뽑아 혈장을 분리한 뒤 70세 친아버지에게 주입해 삼각기증을 완성했습니다. 브라이언 3대의 혈장 교환 사례를 놓고 뱀파이어를 연상시키는 방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은 회춘에 대한 현대인의 갈망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 볼 수 있는데요. 한편 브라이언 존슨은 이전부터 불을 이용해 노화를 늦추거나 아예 역행하는 방법을 찾는 데 연간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실험 대상이 돼 식사, 수면, 운동을 포함한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오동석 작가님이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하셨습니다.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를 통해 알아보는 우주음악 윤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동석입니다. 오늘 제가 과학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놀라셨죠? 사실 저는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빛의 파동을 연구하는 광학으로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를 통해 알아보는 파동과 우주의 음악, 윤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1, 2회차로 나눠서 해볼까 합니다.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는 몸을 줄여서 금미세계인 양자 영역으로 들어가 활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화와 같이 모든 것이 이 뒤죽박죽인 양자 세계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몸을 무에 가깝게 축소해서 그 속으로 드러는 갈 수 있을까요? 도전 말씀에 선천은 기계 성경이요 후천은 조화 성경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언젠가는 그 속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제님께서 호연이를 작은 생물로 만들어서 몸에 여기저기 붙여서 다니시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양자 이야기는 몰라도 되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왜 머리 아프게 양자 세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흔히 소우주가 대우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 최소 단위인 양자 영역의 소립자를 연구하는 소립자 물리학은 우주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립자 물리학을 통해서 우주의 근원을 밝히려는 것이죠. 일단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아는 것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앤트맨과 와스프 영화의 주요 모티브는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는 원자 사이의 거리를 줄여서 사람을 축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자는 무엇이고 또 거리를 축소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몸을 포함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요, 이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자 핵을 축구공이다 라고 생각하면 전자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네, 축구장 저 멀리 이렇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 사이는 텅 빈 공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은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을까요? 저는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을까요? 약 100조 개 곱하기 100조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사람의 세포가 한 뭐 60개 조에서 100조 개라고 하니 한 개의 세포에 대략 100조 개의 원자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그 무수히 많은 원자들의 원자 핵만 압축해 놓는다면 우리 육체는요, 사실 미세한 미세먼지 알갱이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도 안 된다고 하죠. 즉 우리의 몸은 99.99999%가 텅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역시 원자들의 원자 핵을 압축을 하면 우주는 진공이나 거의 다름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 사이의 거리를 좀 줄이면 인체를 축소할 수 있다는 설정을 해서 앤트맨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텅 비어 있다면서 왜 우리의 몸은 이렇게 딱딱한 고체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파동 때문입니다. 100조 개 곱하기 100조 개의 원자들이 만드는 파동의 진동들이 우리의 텅 빈 몸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체를 파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인체의 파동을 만드는 근원이 무엇인지 또 파동은 윤려인지 수행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립자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우주의 최소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소립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인체를 포함한 우주의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도는 전자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가 복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욱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욱 작은 쿼크라고 불리는 소립자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쿼크가 총 6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소립자는 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앤트맨에서 양자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진동하는 끈들이 기둥처럼 매달린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차원이 뒤죽박죽인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죠. 그런데 이 끈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무한히 이 진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올린 줄이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음색을 내는 것처럼 끈도 진동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소립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 무수히 많은 끈들이 진동을 하면서 파동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파동체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제 우주로 확대를 하면은 우주의 만물 역시 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주는 진동하는 끈들이 연주하는 거대한 교향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혹시 끈들이 진동하면서 나오는 파동이 윤례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동력으로서의 윤례 말입니다. 상제님께서 김성환 성도에게 전하신 글귀 가운데 석상 오동지 발향 음중윤려 유여화라 하셨습니다. 돌 위에 검은 고는 울릴 줄 아니 소리 속의 윤려에는 화기가 넉넉하구나. 이 말씀은 만물이 내는 소리에는 우주의 영혼이 부르는 생명의 노래 곧 윤려의 화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산도 진리책에서는요 대자연의 혼이라 불리는 윤려는 천지 생명의 빛이자 대우주의 노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12음계에도 육률과 육려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만물을 만드는 소립자도 12개 있습니다. 자, 양의 기운을 가진 원자 핵을 이루는 쿼크는 6종이고요. 음의 기운을 가진 전자와 전자물인 넵톤도 6종입니다. 그래서 육률과 육려에 숫자 6이 있고요. 쿼크가 6종, 넵톤도 6종이 있으니 양의 값을 갖는 6종의 쿼크는 6률의 음을 발생시키고 음의 값을 갖는 6종의 넵톤은 6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도사님께서 앤트맨이 양자 영역으로 들어간 것은 우주의 일기 세계이다. 하나의 조화 기운이 세계로 들어간 것으로 대일기극이라 하셨습니다. 이 양기를 우주의 조화 기운과 창조 원리가 일체로 존재하는 우주 조화의 힘과 에너지이다 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일기의 세계는 바로 윤려 파동이 만들어지는 소립자의 세계라는 설명으로 해봤습니다. 신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아쉽습니다. 다음 시간에 찐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엔 이 우주의 윤려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치유하는 주문 수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동과 우주음악 윤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영화를 통해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제 1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인간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연 수행과 신선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어블라이트 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천지의 아버지 상제님께서는 그른 놈을 깨우칠 적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한다. 또 옛적에 어떤 사람이 선수를 배우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스승을 찾으려고 돌아다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돌을 배우는 데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한데요. 혼자 돌을 닦는다고 하면 노력에 비해 결과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내가 지금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판정이 안 되어 고민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동방신선학교에는 1만 년 정통 원형 선문화를 온전히 복원하여 전 세계에 공개 전수하고 계시는 안경전 종도사님이 계신데요. 종도사님께서 전수해 주신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수행법은 수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고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 유튜브에 올려주신 소중한 체험 사례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 중심맨님입니다. 비염은 정말 고치기가 힘든데 호흡과 옴홈으로 내 몸을 정화하면서 빛을 채우다 보니 어느샌가 기침도 잦아들고 코도 시원해짐을 느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닉네임 의지화님입니다. 신기 반기해요. 20년 만성 기침이 나았어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다음은 닉네임 오뚜기님입니다. 어머니가 이석증으로 3일 동안 어지러워서 병원을 예약하셨는데 새벽에 설료화를 어머니 머리에 심어드렸습니다. 아침에 어지럼증이 사라져서 예약 취소하셨다네요. 꾸준히 설료화 수행을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나 수행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의사이신 원유근 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현대인들이 주의해야 할 만성 통증으로 거론되는 것이 허리 디스크, 염좌, 오십견 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 우리 몸의 이제 척추는 우리 몸을 세우고 또 뇌에서 나오는 중추신경, 척수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건물의 비유를 하면은 우리 몸 전체를 유지하는 중심 기둥이 척추이고요. 주춧돌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골반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듯 척추가 무너지면 몸과 건강 모두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민 5명 중 1명꼴인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디스크로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디스크는 국민 질환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2년 허리디스크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환자 수가 가장 많고 다음은 50대, 70대 순이고요. 디스크는 이제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은 남성보다 여성 환자 수가 더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갱년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이제 줄어드는데요. 에스트로겐은 골밀도 유지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보통 갱년기에 접어들면 골밀도가 25세에서 30% 정도 줄어듭니다. 반면 복부 지방은 늘어나는데요. 뼈가 약해진 상황에서 복부 비만으로 척추 주변의 근육까지 줄어들게 되면 신체의 퇴행을 앞당기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작은 충격에도 디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년 여성이 남성보다 디스크에 더 취약합니다. 디스크는 이제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지만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 30대 환자 수가 전체 환자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몸짱이 되기 위한 격렬한 운동, 그리고 또 반대로 운동 부족, 잦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과 또 이제 잘못된 자세 등으로 디스크를 호소하는 젊은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 30대 환자가 늘면서 최근에는 척추 관절 질환 환자의 평균 진단 연령이 36.9세로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척추 질환 자가 치유 수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저와 광채와 설료와 수행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현대인은 많은 종류의 어떤 그 척추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 디스크일 것입니다. 디스크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을 일반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디스크를 말할 때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젤리처럼 생긴 수액을 말합니다. 이 수액을 추간판이라고 하는데요. 추간판, 즉 디스크는 척추뼈를 연결해주고 척추의 운동 중심점 역할을 하고 또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스크는 이제 80% 정도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스프링 역할을 하는데요. 성분의 대부분이 수분이기 때문에 주변의 섬유태가 수액을 감싸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의 자극 또는 이제 잘못된 자세로 이 수액이 터지거나 또 비만, 술, 담배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로 수분이 줄어들면은 탄력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추간판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주변의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신체 어느 부위든 생길 수가 있지만 요추 부위가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허리 디스크를 이제 의미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즘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목 디스크 환자도 많이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요추에 많이 생기는 이제 질환인데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요추의 단면 그림입니다. 중간에 빈 공간의 추공에 척수 신경 다발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인대나 척추뼈가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이제 추관공이 좁아지면서 척수와 신경근을 압박하고 혈류장애를 일으켜서 통증이 발생을 하는 질환입니다. 요추에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은 이제 허리에 통증이 자주 생기고 엉덩이나 항문 쪽으로 찌르거나 이제 쥐어짜는 느낌 그리고 타는 것 같은 통증이 생기고 또 이제 다리에 감각장애와 이제 근력 저하가 이제 동반이 됩니다. 자, 이러한 증상들은 춥거나 또 이제 활동을 하면은 악화되고 또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휴식을 취하면은 좀 호전이 됩니다. 자, 경추에 생기면은 이제 그 목, 어깨, 그다음에 양팔의 신경근을 따라서 통증이 생기고 주로 50세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추 전방 전위증은 하나의 척추가 인접하는 밑에 척추에 비해서 정상적인 정렬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원인이 여러 가지로 생길 수가 있지만 주로 허리 아래쪽 하부 요추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척추뼈가 빠진 상태에 따라서 1단계에서 이제 4단계까지 나뉘는데요. 가장 심한 경우에는 척추뼈 전체가 앞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 이외에도 디스크 자체의 손상이나 척추뼈가 이제 골절이 되거나 또 척추의 전체적인 모양이 변형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척추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척추는 목에서 엉덩이까지 총 26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부위별로는 경추 7개, 그다음에 흉추 12개, 요추 5개, 그리고 이제 5개의 융합된 천골 1개, 그리고 이제 3개에서 6개가 융합된 미골 하나로 이제 나뉩니다. 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추간판 탈출증 부위는 제 4, 5번 요추 사이하고 그다음에 제 5번 요추에서 천골 사이입니다. 4, 5번 요추 사이에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면은 엉덩이에서 다리 바깥쪽 감각이 둔해지고 저리거나 당기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요. 심하면은 엄지 발가락이나 발목을 뒤로 이제 젖히는 근육 마비 이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과 1번 천추 사이에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면은 엉덩이에서 다리 뒤쪽 정중앙과 종아리 쪽으로 감각이 둔해지고 저리거나 당기는 듯한 통증에 또 심하면은 발가락과 발목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는 근육이 마비되어서 발꿈치를 들고 이제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은 4, 5번 요추 사이, 3, 4번 요추 사이, 그러면 2, 3번 요추 사이 순서로 가장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며 1번부터 5번 요추까지 디스크에 이제 조화광체 비침과 설료화를 하나씩 꽂아 이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천추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하나씩 꽂아 넣고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터진 디스크가 치유되고
또 예전처럼 탄력성을 가진 상태로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열심히 주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척추관 협축증이 있는 분은 척수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두껍고 단단한 인대나 척추뼈 부위가 말랑말랑해지고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조화광채 비침과 설료화를 꽂아 넣으시고요. 자, 다음은 목디스크는 5번, 6번 사이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자, 이곳에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면은 팔 바깥쪽과 이제 엄지, 검지 손가락 부위에 이제 통증과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4, 5번 경추 사이에 생기게 되면은 어깨와 삼각근 부위에 통증이 생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번부터 7번 경추까지 디스크와 척추뼈에 비침과 설료화를 꽂아서 놓고 수행을 하면 됩니다. 특히 경추 앞쪽으로는 심장 박동과 호흡,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지나가고 양옆에는 동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경추 속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척수로 되어서 이제 지나갑니다. 경추 앞 자율신경과 양옆의 동맥, 경추 속 척수에도 조화광채 비침과 설료화를 꽂아 넣습니다. 1번 경추 목뼈에 하나, 2번에 하나, 3번에 하나, 4번에 하나, 5번, 6번, 7번에 하나씩 찔러 넣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동의보감에는 허리 디스크 증상을 포함한 요통을 10종 요통이라 해서 10가지로 이게 분류를 합니다. 담음 요통, 식정 요통, 좌섬 요통, 어혈 요통, 풍 요통, 한 요통, 습 요통, 습열 요통, 기요통, 신허 요통입니다. 자, 이 10종 요통은 각각의 치료법이 전부 다르지만 오늘은 요통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환도혈과 곤륜혈 그리고 위중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도혈은 두 발을 모으고 섰을 때 고관절 위쪽에 이제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곤륜혈은 발목의 바깥쪽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입니다. 자, 두 혈자리에도 뭐 정확하게 잡으시지 않아도 그쪽에 이제 크게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조화광채 비침과 설료화를 이렇게 넣고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중혈은 무릎 이제 뒤쪽 접히는 주름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허리 통증과 하지의 병증, 무릎 통증에 자주 쓰이는 그런 이제 자리죠. 자, 이 위중혈에도 조화광채 비침과 그 다음에 설료화를 꽂아 놓으시고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척추질환은 이제 척추 자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주변 근육도 척추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엉덩이 근육은 흉요 이제 근막을 당겨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추간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배근도 흉요 근막을 당겨서 추간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엉덩이 근육과 광배근 운동을 꾸준히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평소에 바른 자세와 그리고 꾸준한 운동 그리고 수행을 함으로써 내 몸에 건강한 그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유지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제 친언니도 허리 디스크가 신선 수행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소중한 내 몸의 삼신의 무궁한 조화빛을 채워 나를 지키고 자가치유하는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에 맞춰앉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 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호흡을 할 때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삼신조화의 빛을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 몸의 탁기와 피로, 우울, 스트레스와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함께 내보내고 천천히 마시는 숨에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대우주에 가득한 삼신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주 윤려의 조화 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윤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근원적인 빛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인류사에 가져오신 분이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이 옴은 진화의 훔 사운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 옴과 훔 사운드로 우리는 내 안의 생명의 빛을 깨울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내 몸과 영혼에 윤려의 빛을 채우는 마음의, 호흡식, 주문의 주, 이 의식주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내려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함께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의 빛의 아래서 봉황이 태어나 상단으로 날아올라가 상단에서 태어난 용과 함께 태토의 조화망량신, 언천계용신을 탄생시킵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으로든 입으로든 자신이 직접 주문을 노래할 때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막힌 만큼 천지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충맥이 막힌 채 10시간을 수행하는 것보다 뚫린 채 1시간 수행하는 것이 더 크게 기운을 받고 도통기운도 충맥을 따라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기맥은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줍니다. 그럼 조화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손을 흔들어 신줄을 풉니다. 이번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손을 흔들어 풀어줍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며 팔을 흔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 이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며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손동작은 충맥을 따라 올리고 내리시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일기가 청명하고 바람 없이 고요한 날, 깊은 물에 돌을 넣으면 소르르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라 하셨습니다.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일심에서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 좌표에 회음을 마치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축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등 쪽의 중심 라인을 따라 백회를 거쳐 입술 위까지가 동맥입니다. 그리고 입술 아래에서 회음까지 이어진 몸 앞쪽의 중심 라인을 임맥이라고 합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동맥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 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취움치 태울 전자문구 니 취하도래 니 안니사파
이제 허리디스크를 예방하고 조화광채와 설레와를 활용하여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함께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십 년 고통을 받아온 최모 도생님은 어느 날 시천조조 도공을 하면서 허리를 움직이는데 뚝 소리가 나면서 아리고 시린 느낌이 싹 사라졌고 순간 아 뼈가 맞춰졌다, 허리가 안 아프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기운이 등 쪽으로 쭉 올라가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화광채로 비침을 만들어 자가치유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팔을 흔들며 생각만 해도 수초 내에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으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빗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30개의 빗침을 만듭니다. 빗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빗침을 꽂고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사람의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천추와 미추로 구분되며 모두 26개의 척추뼈가 수직으로 연결돼 우리 몸의 중심을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추간판 탈출증 부위는 제4번과 5번 요추 사이, 제5번 요추와 제1번 천추 사이, 제5번과 제6번 경추 사이입니다. 흔한 발생 부위인 이곳에 미리 비침을 꽂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4번과 5번 요추 사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5번과 6번 경추 사이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빗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빗판을 만듭니다. 척추 전체를 길게 빗판으로 빙 둘러쌉니다. 빗판은 생각으로 더 길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자가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놓은 곳과 빗판으로 감싼 곳을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집중해서 주문 그 자체가 되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는 허리 디스크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반드시 허리를 반듯하게 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훔치 훔치 태울 천사 문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사 문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사 문군 훔리지야 아, 훔치 훔치 태울 천사 문군
Bye.
수행을 마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구 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이신 공이마마, 소이마마께서 내려주신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하겠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설려화가 우주의 진선미 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이라 하셨습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됩니다. 빛의 생명꽃 설려화 수행을 하기 전에는 빛의 몸을 만드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꽃인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집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화광채 빛임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더욱 자가치유의 효과가 좋습니다. 설려화 자가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분합 수행을 반복합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이렇게 원본 설려화에서 몇 개든 설려화를 분화할 수 있고
분화된 선료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선료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선료화를 심으실 때는 선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료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척추에 선료화를 심겠습니다. 먼저 4번과 5번 요추 사이에 약간 작은 크기로 선료화 한 송이를 정확히 심습니다.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에도 약간 작은 크기로 선료화 한 송이를 정확히 심습니다. 5번과 6번 경추 사이에도 약간 작은 크기로 선료화 한 송이를 정확히 심습니다. 선료화를 심었으면 선료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어진 각각의 선료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선료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선료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합니다. 한 송이 선료화는 빠른 속도로 분화해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며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그럼 이제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지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니지야 훔니합니사파 지훔치 태울 천상운 훔니지야 훔니합니사파 지훔치 태울 천상운 훔니지야 훔니합니사파 다음에는 분화된 선료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선료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선료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선료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윤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 치유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지 움직여 우리 움직여
이제 다시 선료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료화가 자가 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선료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DNA도 갱생시킵니다. 이제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지옥 지폐울 천사문 니치야 노래
전력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전력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전력화를 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화된 수천 조 이상의 설녀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녀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녀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녀화를 합일합니다. 지폐를 전사하고 이제야 노래 옵니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소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미국의 명상가 패트리샤 캐링턴은 수행의 효과를 실증 데이터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행 중에는 숙면을 취할 때와 마찬가지로 심장 박동이 느려진다. 수행 중에는 산소 소모 또한 급격하게 저하된다. 30분 정도 수행하고 나면 6시간에서 7시간 수면을 취한 후에 소모되는 정도의 산소량만 필요할 뿐이다. 또한 수행은 피부의 정기적 저항을 증가시킴으로써 심리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혈중 젖산 농도를 급격하게 감소시킨다고 했습니다. 수행을 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고 피로가 풀리며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은 인류가 병란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가을인간,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진정한 조화법입니다.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수행 심화 과정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조화와 신성의 세계에 함께 하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